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사진 속에 있는 동물, 물체, 사람 등을 따로 떼어내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사진의 눕기를 따주는 프로그램 무릎해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컷아웃7 스탠다드이며 독일 프란지스에서 개발, 판매 중인 프로그램인데요. 사진에서 추출하기를 원하는 개체를 따올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이전까지 배포되었던 버전은 6였으며 이번에 새롭게 7으로 배포가 진행되는 것이죠.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하려면 최대 $99, 우리 돈으로 13만원가량을 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제 안내를 따라오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집중하시죠. 아래 라이센스 발급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라이센스 발급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프란지스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프란지스 가입 방법에 대한 영상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만들고 오셨으면 라이센스 발급 페이지에 먼저 가입 때 적은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개의 동의와 한 개의 리캡처 인증에 체크를 해줍니다. 다 하셨으면 파란색의 샌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죠. 이제 여러분이 가입 때 사용한 패스워드 입력을 요구할 테니까 패스워드도 입력해주시고 샌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처럼 거의 다 왔다면서 이메일 주소의 수신 메일함을 확인해보라고 하는데요. 수신 메일함을 열어보시면 레지스트레이션으로 시작하는 메일이 도착해 있습니다. 해당 메일 안에는 구매 아이디와 라이센스 코드가 동봉되어 있죠. 이제 설치 파일을 내려받을 차례니까 영상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줍니다. 다운로드를 끝내셨나요? 이제 컷아웃7 스탠다드 설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설치를 시작하면 바로 여러분에게 구매 아이디와 라이센스 코드를 요구하는데요. 방금 이메일을 통해 받은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주시고 설치를 마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난 뒤 론치 컷아웃7에 체크를 하고 피니시를 누르시면 되죠. 이때 한 번 더 라이센스 코드를 요구하니까 이메일로 받은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액티베이트를 누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컷아웃7 스탠다드 에디션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컷아웃7 스탠다드는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상업적 용도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컴퓨터 한 대로 이용이 가능해요. 단, 프란지스로부터 기술 지원과 무료 업데이트는 받으실 수 없죠. 마지막으로 배포가 종료되면 더는 활성화가 안 되니 서두르셔야 해요. 배포 받으실 때 이 점 참고해주시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키워드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